조용필은 대한민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심리스트 송라이터로 그의 영향력은 더할 나위 없이 큽니다. 마침내 우리 곁을 떠난 신해철 역시 예에 바르고 공손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언컨대 대중들 사이에서는 조용필과의 비교에서도 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물론 이승철과 이은미조차도 조용필 앞에서는 겸손해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조용필의 위상은 독보적입니다. 그가 큰 슬픔을 안고 있을 때 조용필의 음악과 삶을 함께한 아내 안진현 씨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안진현 씨와 10년 동안 음악과 삶의 동반자로 함께했으며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큰 상실감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도 조용필은 아내의 상을 지키기 위해 시금을 전폐한 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용필은 아내의 상을 지키기 위해 집 근처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사실도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아내와 함께 노래하던 추억을 묵묵히 기리며 마음을 달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가수 조용필 씨와 아내 안진현 씨의 이야기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조용필은 키가 작고 수줍은 성격으로 어릴 적부터 여성들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사랑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이혼 경험을 한 뒤 1993년에 미국 애틀랜틱 시티에 공연을 위해 방문하던 중 친척을 통해 사업가 안진현 씨와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8개월에 걸친 만남을 통해 1994년 3월 2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진현 씨는 외부에서는 능력 있는 사업가로 알려졌으나 내부에서는 남편 조용필의 옆에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 전 가족과 함께 미국 워싱턴으로 이민간 안 씨는 텍사스 주립대와 조지 워싱턴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무역업계의 오퍼상으로 투신했습니다. 그는 쾌활한 성격의 리더십이 뛰어나며 사업에서도 높은 수완을 보였습니다. 조용필과 결혼할 때 이미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안진현 씨는 워싱턴 정가에서 유명한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 한때 로비스트로도 활동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결혼식 당시 예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측근으로 참석한 적도 있어 이런 궁금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씨는 미국에서 여장부였지만 조용필과 함께인 경우에는 주로 내조에 힘을 쏟았던 전형적인 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사업을 거의 정리하고 음악 이외의 모든 일에 대해 조용한 남편을 대신해서 회사인 YPC 기획과 가정 양쪽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이 부분은 결혼식 당시 아이를 몇 명 낳을지라는 질문에 안진현 씨는 용필 씨와 협의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조용필은 적어도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싶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순간 모두 웃음에 젖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늦은 나이에 만나 결국 아이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아 조용하지만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조용필은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자녀 없이 지낸 점을 안타까워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그맨 이성미 씨가 실수로 폭로한 말을 통해 그의 지금까지 숨겨온 안타까운 이야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가요사의 불멸한 업적을 쌓은 조용필이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여러 가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부인과 이혼한 뒤 조용필이 어떻게 가왕으로 올라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도 여전히 미스터리한 일들로 남아 있습니다. 조용필은 데뷔곡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발표하고 인기를 얻었지만 갑작스럽게 은퇴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쇼로 치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는 더 복잡한 사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조용필의 성격,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이해하는 것이 조용필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조용필은 경기 화성에서 염전업을 하던 집안의 7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4대 독자로 고향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재산을 쌓아 화성에서 최고의 부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성격은 완고하고 권위적이어서 조용필과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냥을 좋아하셨는데 큰 형을 데리고 사냥에 나가는 반면 조용필은 음악에 매료되어 하모니카를 불며 기타를 치며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조용필을 못난 놈으로 보았고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필은 학창시절의 비틀스와 벤처스의 음악에 빠져 살았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용필은 자신이 비틀스 세대이기 때문에 음악을 해야만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미 8군 클럽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다가 밴드의 보컬이 군대에 입대하면서 가수로의 전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1975년 조용필은 돌아와요 부산 한글 발표하며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성공에는 한 가지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의 첫 독주 앨범을 내던 당시 조용필은 로코 장르로 노래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입국한 한국 제1교포들의 방문에 따라 부산항이 대대적으로 주목받는 시기였습니다. 조용필은 이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트로트 노래인 돌아와요 부산항을 끼워 넣어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노래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용필은 이후 쇼 방송에 출연하며 음악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신의 인생에는 불만과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경험을 통해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쇼핑 중에 아기 신발을 발견하여 너무 예뻐서 구매하고 이를 TV 장식장에 올려놓고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조용필은 아내 안진현 씨가 그의 곁을 영원히 떠나는 날 이른 아침에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이려고 서성거렸다. 그녀는 아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 주방에 있었다. 남편이 끓인 미역국에 맛있게 밥을 한 그릇 비우고 나서 안진현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조용필은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의 아침 식사를 자랑스러워하며 소식을 전했다. 그날 오후 3시쯤 배가 아프고 속이 답답한 안진현 씨는 조용필과 처남과 함께 메릴랜드 포토맥 자택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안진현 씨가 병원에 도착하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안진현 씨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고 조용필은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없이 그 순간을 겪었다. 그리고 다시 안진현 씨의 호흡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의사는 안진현 씨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엑스레이실로 안 씨를 인도했다. 안진현 씨와 함께 여행하는 꿈을 품고 있던 조용필이었지만 잠시 후 의사가 조용필에게 안진현 씨의 숨이 멎었다는 알림을 전했다. 조용필은 슬픔에 오열하며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안진현 씨의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안진현 씨는 3년 전부터 심장 질환을 알아오다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의 한 병원에서 두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았으며 회복 후에도 좋은 경과를 보였다. 그녀는 자택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틀 전에 검진을 받을 때까지는 이상한 증상이 없었던 안진현 씨의 갑작스런 사망은 가족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안진현 씨의 가족들은 그녀의 상황을 설명하며 눈물을 흘렸다. 조용필은 아내의 가족과 함께 2003년 1월 8일 미국에서 소박한 장례식을 치렀으며 화장터에서 안진현 씨의 관을 붙잡고 슬픔에 휩싸여 통곡했다. 그 모습을 보며 안진현 씨의 가족들은 그를 끌어안아 진정시켰다. 조용필은 장례식을 마친 후 처제 안진영 씨를 이끌고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형부로서 아내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자 했습니다. 그는 언니가 좋아했던 노래를 부르며 감회에 젖었고 노래를 듣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체인드 멜로디는 조용필이 결혼식 때 선사했던 팝송으로 가족들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필은 아내의 수술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귀국했고 아내의 유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고인을 기리는 행사에서 조용필은 안정을 찾아가야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빈소에는 다수의 연예계 선후배들이 조문을 하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조용필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에 묻혀있는 고인으로 아내의 장례식에서 자리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조용필은 400만 달러 상당의 유산을 사회사업에 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부부지간의 사랑과 협력으로 풍부한 시간을 보냈으며 아내를 향한 그리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조용필은 4년 만에 열린 콘서트에서 팬들과 다시 만났으며 9년 만에 새 신곡을 선보였습니다. 조용필은 음악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변화를 추구하는 의지로 더 나은 음악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연말에 20집 정규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며 그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